Freebird. 흡사 토니 아이오미의 G400 같은 블랙 색상, 올 블랙입니다. 블랙탑도 아니고요. 네. 깁슨도 아니고 에피폰 G400SG 기타입니다. 네. SG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은 요 기타 에피폰 G400을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인사하고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레이스 기어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에피폰 G400 기타는 이게 60년대 후반에 나왔던 SG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SG 느낌의 기타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한 기타로 만들어졌습니다. SG 하면 유일리시 유명하죠. 네.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SG 쓴다 그러면 다들 아는 앵거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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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앵거스형 모델 나오더라고요. 네. 네. 뭐 없다고. 어디 강남매장에 네. 네, 그런 거 취급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없어서 없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없어서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네고요. 자, 이 에피폰도요. SG지만 참 이게 40만 원대 가격이지만 소리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어떤 픽업의 어떤 조합도 굉장히 좋고 깔끔하고요. 이 모델 자체가 그 전성기의 SG를 만드는 공장에서 빈티지 SG와 똑같은 치수랑 이런 제작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아, 네. 칼라마주 공장이네요. 옛날 네, 맞습니다. 칼라마주 공장인데 네. 야, 이 뭐 사양도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양이 똑같아. 이 생김새도 똑같고. 네, 사양이 똑같으면 또 안 되겠지. 네, 이 두 네, 개의 네. 뿔 같은 이 악마 네, 같은 악마 기타. 옛날 한참 이 악마 같은 기타라고 많이 네. 소개를 시켜드렸던 네, 이 악마의 악마 본성 네. 잠재워야 되는데 이거랑 이 뒤에 있는 별이 굉장히 어떤 매칭이 잘 되네. 네. 사탄 같은 이 사악한 얼굴과 네, 기타와 누가 사악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사악한 저는 완전 네. 착하죠. 그렇습니까? 최고로 네. 착해. 네. 우주 최고죠 착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사양 잠깐 보면요.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입니다. 마호가니. 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네. 평판 솔리드 기타. 이 네. SG가 솔리드 기타잖아요. 네. 마호가니 바디고 마호가니, 이 참 이 네. 넓다란 이 지판과 네. 도톰한 이 두께. 아, 뭐 SG만의 매력이고 네. 올블랙이에요. 올블랙으로 완전,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 올블랙으로 네. 쫙 이루어져 있고 여기 끝까지 딱 박혀 있고요. 네. 세딘넥으로 박혀 있으면서 지판은 로즈드입니다. 로즈드를 쓰고 예. 블럭 인레이가 쫙쫙. 예. 크라운 인레이죠. 네. 크라운 인레이인데 네. 그 전혀 그 깁슨의 네. SG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똑같이 거의, 가려고 한 거니까 네. 사양으로 만들었는데 뭐 픽업이야 뭐 당연히 다르겠고요. 네. 에피폰 픽업이 들어가 알리코 픽업이 들어가 있고 브릿지도 뭐 하여튼 형식은 똑같습니다. 듀노매틱 브릿지 똑같고요. 투볼륨 투톤의 트러블 그다음에 중간 리듬 네. 이렇게 3단 스위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같은 기법으로 네. 같은 그리고 여기 네, 보면 헤드도 보시면 네. 요 헤드의 요 크라운 네. 예, 왕관 표시와 SG 요 박혀 있는 것도 똑같아요. SG 요거는 굳이 있어야 되나 모르겠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요게 깁슨도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네. 모델이 있는데 네. 다들 이걸 원하세요. 그렇습니까? 예. SG 네. SG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에피폰 딱 자게 박혀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글로버 헤드 머신 튜닝 네. 머신이 딱 박혀 있고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다음 없습니까? 네, 네. 뭐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네. 뭘 설명해줘? 기타가 이렇게 딱 잘 구성돼 있어서 네. 소리만 잘 나면 되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맞습니다. 네, 뭐 생톤도 생톤 그다음에 네 앞쪽에. 진짜 네. 락을 하시기에도 충분하고 네. 이 SG 전형적인 진짜 환상의 락기타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네. 뭐 40만 원대 초반에 이런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SG를 깁슨 SG를 또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 가격 때문에 부담을 많이 비싸죠. 네, 좀 느끼시니까 4416 네. 446. 그러니까 4배예요. 4배. 4배. 예, 한 네. 160, 170만 원 하니까 일반 스탠다드나 네. 리미티드 모델이. 잠깐 그 기타를 쓰기 전에 요 좀 거쳐가는 기타로. 아, 이 네. 기타들 많이 쓰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SG 요 G400은 또 G 시리즈 그러니까 이 에피폰의 SG가요. 네. G400 있고요. G400. 예, 네, 그다음에 G300도 있고. G300. 예, 네, 네. 뭐 많습니다. 근데 G400이 최고봉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최고봉이고 정말 네. 좋은 기타고요. 어디에 내놔도 이 락적인 이 필이 나오는 이 기타는 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손색이 없는 기타를 우리 악마 같은 그 누구야? 그 골뱅이는 어떻게 구현을 해 줄지 보겠습니다. 네. 잘나네요. 골뱅이 요즘에 네, 요즘에 아, 기타 연습 제대로 네. 안 하고 있는 게 뭐 여실히 네. 티가 나죠. 요즘에 네. 연애질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휴가도 한번 가야 되니까 골뱅이가 고향을 또 그리워하면서 지금 또 바다를 그리워나? 네, 지금 네, 향수병에 잠시 걸려 있어. 또 휴가 갔다 오면 멋진 기타 연주를 아마 보여줄 것 같고요. 소리가 네. 다녀올래나 모르겠네. 네. 그래도 이 잘 이 뭐랄까요 그 디스토션에서 네. 잘 강력한 사운드가 나오고 네. 네. 쫙 이 드라이브가 잘게 으스러져서 네. 쫙 밀고 나가는 게 느껴지고요. 네. SG 아, 특유의 그쵸. 공격성 있는 그 소리가 잘 나오고 뭐 있습니다. 네. 어떤 메이플 탑이 올라갔거나 그런 네. 게 아니고 마호가니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그 그냥 딱 건조하면서도 어떤 그런 단단한 느낌 네. 그런 게 딱 느껴지는 그런 기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이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7월 27일 8월이죠 8월 27일이죠 네. 예, 2012년 8월 27일인데 네. 자 저희 이 방송을 보실 때는 다행히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겠지만 지금 태풍 빈라덴? 네. 아 이름이요 무슨 라덴인데 볼라덴인가? 볼라덴인가 빌라덴인가 하여튼 네. 걔가 온답니다. 네. 자 여러분 저 진짜 비 피해나 어떤 바람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유리창에 그 젖은 신문지 요즘 어쩐지 요즘에 신문지가 안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다 젖은 신문지 바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바른 테이프로 예, 네, 하여튼 비 네. 피해 없이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 저희도 살아야죠. 네. 저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네. 자 살아있는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